박수로 하나님 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 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나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러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laughs>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조주의의의宣言, 평안.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다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은혜. 겸손한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없이에사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다리이또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 이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최고로 은혜받는 귀한 제배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天也是在期待神的恩典且恩典的中能蒙受最高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신通过圣经给我们的核心是福音.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신从最初就赐给的不是宗教，而是福音。 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正因如此我们要在福音中整理出我们所有人生的各个部分 내가 누구인가？我到底是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리 안 되어 있으면은 늘시험에 듭니다. 누가 辦法가 다 부응 기도 당하고 정리 <목소리> 처리할的话 장정은 회수 시그이가 남의 눈치 때문에 자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물비라는 연습을, 그래서 자기가 꼭 간신한 인생.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해 놓은 법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고통하는 그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은 우리 인생은 시간 가면 갈수록 행복하게 되어 있고요.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은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 2절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当知晓真理真理必定让你们得以自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够有真的幸福吗？ 참된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그有真正的力量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中能在福音中그 <목음>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 6 1 3 2 0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목소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너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十七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언요나 시모나 니가 보기도다. 시바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이呢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就是说，在基督里面已经完全成就了创世前所预备的一切应许。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이고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所以基督是一切问题的解决，是一切的完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가 그리도라는 내 인생의 문제를 끝났다라는 사실들을 얼마만큼 확인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 도도 부분 능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게 부딪혀져 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생각이 세워지고 내 사상이 세워지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세상적인 어떤 만족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클이 데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시 그것이 바벨탑이요 바로 내피림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없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목소리> 우리가 교회에 되었다고 할 때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안 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요。如果我们自己不能成教会，自身不能成为基督的身子的话。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하는 전이 안 되고 바로 내가 나 자신이 바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화하시길 바랍니다. 가 절대로 교회를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권병 절가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되어야 그 합니다. 가 나로 있으면은 전부의 근세가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의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딱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생원은就是常常遺望丟失於我 <목소리> 분명 여러분 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s 생민이能어過 절대 망할 수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이들고 갈등함으로 고생하지 마시고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의 <목소리>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자람이 나를 망하게 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만행해요. 그러나 구원 받은 자의 영적인 문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것도 구원받은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래 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자기의 문제나 집안의 문제나 또 가문의 문제에 딱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크로스비 알죠? 어, 창송 어, 작곡 어, 작찬 크로스비 많은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크 거의 한6천곡에 달하는 찬양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바로 이 크로스비의 찬양이라고 나올 정도로

자기를 키울 수 없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벌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비 어머니는 런우머니아이니크로스비를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아런방어릴때잘못해서 크로스비의 어, 어머니는 이되어버린것이죠 그래서 크로스비의 는어그래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번없어오면크로스비에게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공부 일주 후에다는데어머니타 매일의 삼속에서 할머니가 크로스베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읽고 듣도록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한 것입니다. 자미의 생활당 에 그가 독성경, 교타 달에라신앙그 아이의 영혼 속에 원망과 불평과 세상에 대한 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눈 뜨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눈뜨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걸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一个谁会夸耀自己的 그래서 어지 우리에게 있는 컴플렉스를 남들에게 숨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니 보금을 누리고 있다면은 큰플렉스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쓰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당연한 이유들이 있겠죠 맞는 말들도 있겠죠 또 돈도 있고 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말들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평생 불신자의 종로도 타고 세상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있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근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神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做的就是告하나님이 당신의 근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神把神的委任了我在面能找到去享受的就是告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뭔가 액을 복걸하는 것이 아니죠. 소위다고는 불순구구 아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뭔가 빼앗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不是在不給我們的神面前去苦苦的哀求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안주한여러분 어디에 있던 시간에 마태온 16장 13절 20절을 깊이 생각하고

원내수되었습니다그것이 가장 역사상 강력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마가달반 교회입니다. 마 가장 강한 교회, 마가 교회들은 복음으로 정리되었고요. 마클교회정리 가진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因为拥장1 4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라방 교회가 전혀 마음을 아파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했습니다. 14일에. 여러분 그마가다라방 교회를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상 마가다르방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여의 사상, 매우 반다마로바리인들이가고있던 교훈, 그것조차도 유대 아, 어, 마가다르방 가진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 속국되어 있는 그 로마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는 마가다라방입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원내스된 그 그마가다라방 교회를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마가다라방 교회가 가진 축복이 바로

그은약을 가진 교회가 바로 마가 다라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에그 그리스도의 약을 붙잡은 마가 다라반 교회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마로교회니다 우리 가 충분하고 완전한, 완전한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할수록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어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록 교회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에분명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결국은 달란타는 다 숨겨놓고 또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 5장面都把自己的藏而且有油的些我教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목소리도> 교회는 갈수록 어렵고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비밀을 가진 교회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름으로합니다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는 문제들이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의 화了所以我要相信的完全데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은 그건 나의 상태입니다但是我是是我的而已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성취와 함께 나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 사이에 대한 중요한 갭이 있어요我有法形成之有重要的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够蒙好的 쉽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예요. 주도 이 근데 나는 아직 안끝났어요그 사이의 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이의 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로의기이라는사실에본9장에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스> 그 근데 그 아이에게 <스> 언제 귀신 들렸느냐? 아가성경보면 <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을 <스> <그래서 스> 먼저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간 겁니다. <스> 고쳐달라고 제자 앞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스> 근데 제자들은 그, 전혀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이그러니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님이 예수를 위해 달려나왔었죠 예수님 앞에, 앞에 말씀하십니다할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라그때 구장 이3 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이 부모가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했시. 어그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했어요. 但是 결국은 원량의 신부족. 여러분, 놀란 것은 제자들입니다. 자기들도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인有过經歷感鬼 누가원 보면 10장에 보면은 바로 귀신을 쫓는 경험들을 제자들이 했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제자들이 와서 보고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권세를내게 주었다라고 했어 제자들은 애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왜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가 왜 주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 그런데 거의 다가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포기하고 여기에 정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안 됩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감춘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门徒并不是为了隐藏而是为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就是信양성. 여러분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감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물으면 돼요 오늘 제자들이 조용히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神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했어요. 사용다고고 저의는 절대 못 올라.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기도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 안에서 우리 의 인생이 정리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나누는 그는 응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장3 절에 보면 예수님이 4 0일 동안에

내용과 실제는 그 핵심이 바로 통치권입니다. 야 신의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나는 다스리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통치리 그게 갈등이죠. 늘 눌려 살고, 늘 다스림 받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요. 이것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인데요. 나는 늘 세상과 환경과 내 문제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이 사이에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그게 바로 미션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4 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달했을까요? 예수신칭그그러면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았겠습니까? 거的候什么样的心情呢 제자들의 영혼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中了 그러니까 그때 마가다르팡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왜 안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진 것이죠 주님은 하시는데 나는 안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제자들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 받는다 했습니다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내게 있습니까매일 그그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 힘으로 매일을 사는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요 그 가족 2 3 7 나라 살리는 기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 그것이기도고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간난산 언약인 것입니다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미션으로 붙잡아라는 사실입니다우우말씀을믿겠습니다사도 바오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했어. 도 바울은 <목소리> 얼마나 많 문제 어려을 많이 당했습니까? 수도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늘 감사였습니다. 문제의 <목소리> 바울이 자기는 비천함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들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난 중국어 할라이는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면 나오는 고백이에요. 복음은 끝났어요. 후인就是一切了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 속에 하나중량 응답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든 답들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 그걸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정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아, 것입니다 2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하였다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대왜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느냐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르할 것이 없는 더 얻을 것이 없는 더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시什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그것 찾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의 성토는 성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찾아 신니다 찾아 누리는 만큼 우리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找到享受的时候，我们的所有的脚步都能够享受神的做工。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걸음 걸음 속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愿主的名祝愿各位在这一周脚步当中能的应允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인생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힘을 얻고 행복하며, 날마다 참된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며 음부의 건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시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리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힘이 기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주신 그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찾아 누려야 될 비밀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